신도림. Malaysia, Malaysia, since I'm from Malaysia. 말레이시아로 아, 하자고요? 말레이시아로 yeah, 하자고요? Malaysia, Malaysia. 제가 지지 못하거든요. 아, 아니, 한번 해볼까요? 말레이시아, 아니, 말레이시아. Malaysia. 아, okay. 우리 피트닝 자주 말레이시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신도림 네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일 입게. 오케이. 오케이. 하시죠. 잠시만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or wait, or we can do Seoul. 아, 서울? Seoul. Seoul, Seoul. 아, 오케이.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먼저 하세요. 서울에 네, 가면 가면 비빔밥 입고 아, 비빔밥 입고 비빔밥 입고 비빔밥 서울에 가면 서울에 가면 비빔밥도 있고 고등어 조림도 있고 서울에 가면 비빔밥도 있고 고등어 조림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네, 틀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틀리셨어요. 네, 아니에요. 진짜 틀리셨어요. 아니, 틀리셨는데요. 왜 표정이에요? 경복궁 한국어 서울에 가면 서울에 가면 가면 비빔밥 밥도 입고 있고 고등어 조림 고등어 조림 코왜 이렇게 어려운 거코 있어? 코 일부러요. 코론 코 고등어 조림 코는 도림 도 입고 고등어 조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경복궁 입고 네 좋아요. 비비도 입고 웨이비도 있고 서울에 가면 어머님 서울에 가면 비빔밥도 있고 고등어 조림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브이브이도 있고 땡땡 틀렸어요. 아이고 아쉽다. 으이 바보 같은 머리. 네, 저희 지구가 졌으니까 이제 벌칙을 해야죠. 벌칙 있었어요? 네, 저희 그럼 니코님이 벌칙 뭐 골라주세요. Choose a penalty for him. 네, 막 엎드려 뻗쳐 그런 거 아닐까요? Penalty? 애교 주세요. 아, 애교 주세요. 애교. 네. 무서워. 니코! 죄송합니다. 어떠셨어요? 만족하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별로 없는데? 조금 무서워. 조금 무서워. 조금 무서워. 조금 무서워요. 그럴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니콜님. 아니요, 항상 너무 격발. 귀여워요. 아,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니콜도 귀여워요. 혹시 그 잡채 아세요? 잡채? 잡채? 네. What is that? It's kind of noodle without the. 아, it's a fried, 이거 fried noodle. Yeah. It's kind of, but it's not really Yeah. fried, but yeah, kind of. I've never had it before. 아, 드셔본 적 없죠? Yeah. 네, 아직 한 번도. But 나중에. I know what it is. 나중에 드셔보세요. 너 사줘야지. 네, 사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 아니요. 총 있잖아요. 총, 머니건. 아, 머니건, 인쇄요, 그거. 어떤 방에서 쏴. 아예 같은 방이거든요. 같은 방인데 갑자기 하 이러고 막 두두두두두 막 쓰고 지금 아직도 땅바닥에 안 이거 치웠어요. 사진이 있어요. I have the photo and video of 아 you 진짜 playing. 봤어요. 어 Yeah. 좀 네. 일단 멀리서 먼 나라에서 한국에 오셔서 공부하는 거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멀리 가면 혼자 막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멋있으시다. 멀리서 오시고. 네, 예, 너무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한국말 맞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요, like I can write, I can 네. try to write. 근데 like when I speak, I don't have the confidence. 아. Yeah, because like. People used to make fun of me, like the way I pronounce. Ah, So like I'm still trying to speak.
Yeah, but yeah, I came here to study alone. So, but it's okay. I made friends. I'm sorry. He will help you to speak Korean. I try. Thank you. Oh, and also I gave you the food, the Malaysian food, Milo and everything. Milo, did you like it? Did you finish it? 네, 저희 여기 회사 그 앞에 있어요. 그 비스킷 알죠? 과자 알고 마일로. 아, 그것도 있고 그 가루 주셔가지고 다 먹고 있어요. 아, 네. 맛있게 먹었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요, 니콜님. 네. 자신감 잃지 마시고 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I miss you guys. I miss you too. 아, 죄송해요. 빨리 봐요. 금방 봐요, 우리. 네. 하고 있을게요. 네. 게임 즐거웠어요. 네. I love you. I love you. 또 봐요. 어, so cute. 너무 매정하게.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게임을 해봤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좋아요. 근데 저 뭔가 멀리서 오신 건데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힘들죠. 전 중국에 혼자 한번 간 적 있거든요. 아, 혼자? 여행 놀러 간 게 아니라 뭐. 아, 말했다. 예, 네,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가지고 갔는데 4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네. 혼자 이게 저 혼자 아예 혼자 갔어요. 통역해 주신 형이랑 한번 같이 가고. 네. 와, 저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힘들죠. 혼자 있으니까 아예 다 한국말 하시는 분이 없고 그러니까 네. 되게 와 힘들더라고요. 되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다 쓰는거나 그런 건 되게 할 수 있는데 그 말할 때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못 하신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힘내시고 하면 돼요. 저도 힘들었어요. 네, 혼자 갔을 때. 아, 화이팅. 그 네, 공부하러 네, 공부하러 필리핀 갔을 때 되게 힘들죠. 타지에서 음식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Q&A 네. 시간을 네. 위 댓글로 로우 형이나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 남겨주세요. Q&A 화이팅이에요. 오, 다들 많은 분들이 막 화이팅이에요. 막 오. so much respect 막 뭐 존경합니다. 뭐 막 그런 거 있어요. 일본어는 어렵습니까? 일본어는 어렵지 않아요. 아시대로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건 알 확실히 알았더라고. 뭔가 그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 일본어가 네. 문법이 똑같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뭔가 하다 보니까 이어지더라고요. 어. 혼토니 아이스테로 정말 사랑해. 어. 뭔가 단순한 건데 뭔가 이어지니까 어. 단어를 많이 일단 외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단어가 중요하죠. 형은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들었어요? 일단 외웠죠? 일단 외웠어요? 저요? 일단 외웠어요. 막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절로. 그냥 네 어렸을 때부터 외국 영어로 있다 보니까 막 바디랭귀지 하다 보면 다 늘더라고. 막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막 어 where 어 이거 쉬가 네 아무튼 이거 네 아 이거 먹을 거 있으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하면 예 네, 대동 된 거라서 네 아무튼 Q&A 무슨 영화 좋아해요? 장르, 실버님이. 장르, 저는. 전. 거의 다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저는 장르보다. 아, 끝이. 아, 네. 전 장르보다 딱 좋아하는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야? 노트북 아세요, 영화? 아, 알죠. 노트북이란 영화가 제일 좀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약간 다 좋아하는데, 좀 뮤지컬스러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라라랜드 이런 거. 라라랜드. 라라랜드, 레미제라블 그런 거 중에 그쵸 그런 거 되게 참 좋아합니다. 되게 보는 재미가 있어서 히뚱아
다이어트 간식 추천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희뚱이는 그런 거 몰라요. 희뚱이는 진짜로 다이어트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근데 피자랑 치킨을 겁나 먹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요. 네. 그게 다이어트. 그게 다이어트, 맞아. 근데, 딱 그건 알아야 될 게, 진짜 급하게 빼고 싶으시면요, 그 피뚱이님, 아니, 파르디님, 아침도 먹지 마세요. 아침도 샐러드만 먹고, 그냥 엄청 뛰시면은, 살에 또 쪽쪽쪽쪽 단계별로 빠져요. 네. 근데 저녁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저 3일 전부터 안 먹고 있어요. 진짜요? 3일 전부터. 급하게 빼려고. 멋있네요. 마그다님께서 로우씨 영어 말고 다른 언어. 네, 저는 영어 말고 좀 언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혼자 요즘 그 중국어 공부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약간 이거 중국어 말고 딴 걸 해야 되나. 중국어는 또 펑이도 있고 한데. 근데 호승이 형이 약간 언어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네. 저도 몰랐던 재능.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다음 컴백은 무슨 컨셉이 하고 싶어요? 다음 컨셉은 그 정글에서 약간 야생적인? 그러니까 컨셉이 뭐 정확하게 뭐 그럴 수는 없는데 타잔처럼? 타잔 비슷해요. 약간 야생적인 느낌. 진짜 그러니까 뭐 꾸며지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그럼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옷은 뭐 제대로 입어야겠죠. 옷은 있는데 약간 그런 뭐라 말해야 되지? 딱 형상만 봤을 때 이렇게 틀이 없이 할 수 있는 컨셉? 죄송합니다. 네, 다음 거 하겠습니다. 티뚱아, 한국어 공부 겁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 뭐야? 팁 좀 알려줘요. 근데 저도 한국어를 저는 이제 응애응애 하고 나오자마자 한국어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팁은 모르겠어요. 그냥 네, 단어를 많이 외우시는 게 일단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밥, 건강 이런 거 막 단어를 일단 외우고요. 아니에요. 왜요? 너한테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 밥, 건강 뭐예요? 이게 그런 단어를 많이 외우시면은. 네, 이번에 그럼 이제 딱 질문 딱 두 개만 받고 다음 네.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뭐 할까요? 밥과 건강. MB님 밥과 건강. I'm from China. Do you have any electronic blue poppy that one in Brazil? 있죠. 이거 뭐야? 아야노님이 좋은 노래 추천해 주세요. 발라드 중에 추천. 한국 노래요?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요즘 듣는 건데 빌리 조엘 아티스트님이 Honesty. Honesty. 맨날 불러요. Such a lonely world. 이거 들으면은 되게 한국 노래 중에요. 한국 노래 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브레이브의 윈터 브리지라고. It's true. 널 그리던 내 마음. 네, 저는 그거 요즘 연습하고 있는 노래. 그 노래라고 존박 선배님의 그 노래 짱 좋습니다. 참 가사가 기억이 안 나. 널 그리워하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몇 시에 일어나나요? 제가 본능적으로 눈을 뜰 때 일어나요. 네. 이렇게 자다가 딱 눈이 떠지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저희가 시간이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고 만나 형이랑 로우 형이랑 저를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기분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계신 뱀지분들이나 뭐 해외에 계신 뱀지분들을 제일 가까운 날짜에 만나뵐 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그렇죠. 생겼어요. 언제죠?
4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4월? 4월? 세인트반! 세인트반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인트반이 왔습니다. 우리 형. 네, 어쨌든. 4월 27일 날, 네. 뭐가 있죠? 우리 가론이 형과 에이노 형이 생일 파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 한국 뱀즈 그리고 외국 뱀즈들 볼 수 있으면 그때 꼭 봅시다. 네. 그리고 또? 또? 일본. 그죠. 일본.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일본을 떠나게 돼서 정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금융... 준비요? 맨날 네. 놀잖아요. 제가요? 우리 금융이 형이 지금 저한테 무슨 준비를 하시냐고. 아무튼 우리 그때 봐요. 우리 28살 형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갈게요. 다행히.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